그래서 있어 하는데 뭐가 있었어? 그치. 급증이 있어 왔죠. 뭐의 급증? 이게 다 이거니까 요거에 대한 거네, 그지? 공감하는 사고와 행동에 대한 급증이 있어 왔죠. 어디 전 세계에서. 근데 그것이 뭐에서 이끌어진 거야? 정치적인 활동가들. 네, 어드바이스 컬럼니스트. 어드바이스 컬럼니스트 뭐라고 했을까요? 조언하는 컬럼니스트. 그게 종교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끌어진 것이죠. 그렇죠? 이거네. 그리고 시위자들, 어큐파이 운동의 시위자들, 영국과 미국에서 그 사람들이 세웠는데 이 텐트를 세웠죠. 그리고 워크숍을 열었죠. 뭐에 대한? 공감하는 행동주의에 대한 워크숍을 열었죠. 수십만 명의 학교 아이들이 배웠죠. 공감 기술을 배웠지. 뭘 통해서? 이 루트 오브 엠펄스라는 걸 통해서, 네, 공감 기술을 배웠죠.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캐나다 교육 프로그램이죠. 근데 그것이 퍼져나가기를 영국과 뉴질랜드와 다른 나라로 퍼져나갔고, 그리고 그것이 가져왔는데 베이비를 어디로 가져온 거야? 교실로 가져온 거죠. 아까 그러니까 애들 교실로 데려가서 애들한테 교육시키고 내려온 얘기구나. 그리고 그들을 뭘 바꿨어? 이건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들을 선생으로 바꿨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와서 아 그 그러니까 걔를 데려와서 걔를 교육시켜서 다시 공감 능력을 갈 수 있는 중인가? 아, 그런 얘기인 것 같지? 아무튼 독일 사회 기업가가 만들었는데 세계적인 네트워크, 박물관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누리먼 가이드가 네, 700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을 받아들인 거지. 전시회 주위에서. 근데 그 전시회가 어떤 것이냐면 어디에 있었대? 완전한 어둠 안에 있었죠. 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경험을 주기 위해서죠. 근데 어떤 경험이야? 시각적으로 손상되어지는, 그러니까 장애가 되어지는 경험을 주기 위해서죠. 공감하는 능력이죠. 모든 이런 이니시에이티브, 계획은 두 분인데 뭐의 의미냐? 역사적인 물결, 뭐의 공감의 물결의 네, 부분인 거죠. 근데 그것이 뭐 하는 거냐면 도전하고 있는데 뭐에 도전하고 있어? 우리의 매우 개인주의, 매우 하이는 매우야, 매우 개인주의적이며 자신에게 몰두해 있는 문화를 도전하고 있는 거지. 근데 거기서 그 문화에서 대부분들은 투트용법이죠. 너무나 뭐하게 되죠. 너무나 몰두해서, 뭐에 몰두해서, 우리 자신의 삶에 몰두해서 많은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네, 없는 거죠.